아, 오늘은 훈련, 대표팀 훈련 취재를 가고 있어요. 지금 울산 종합운동장에서 4시부터 훈련을 한다고 해서 2시에 출발을 해서 지금 거의 다, 훈련장에 거의 다 왔고요. 오늘 이제 훈련 제가 하는 거랑, 훈련한 사진이랑 촬영하는, 순서들, 촬영 진행되는 것들 모두 좀 담아서, 영상으로 좀 담아보려고 해요. 울산 운동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공개 훈련이라고 안내문이 붙어있네요. 여기 이제 선수 출입구로 들어가면 선수 대기실이 나오고 조금 더 들어가면 경기장이 나옵니다. 경기장에 도착을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장비 세팅이에요. 지금 꺼낸 거는 400mm 렌즈고 여기다가 모노포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삼각대가 아니라 모노포드를 사용해요. 기동성이 더 좋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고, 저는 바디를 두 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바디에는 400mm 렌즈를 장착했고, 두 번째 바디에는 2470 렌즈를 장착했어요. 메모리 카드도 빼서 준비를 하고, 미리 파일 형식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메모리 카드도 삭제해 놓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훈련 전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은 김승규 선수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옆에서 지금 핸드폰에 짐벌을 장착해서 촬영을 하고 있고, 마이크는 제가 손으로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 촬영을 시작합니다. 이게 바디랑 렌즈를 합하면은 거의 한 5, 6kg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들 때는 두 손으로 들고, 많이 조심을 하는 편이에요. 허리 디스크도 있기 때문에. 여기 뒤쪽에 보이는 분홍색 빕을 입으신 분이 그 KFA 오피셜 포토 그룹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진행할 때는 사진 기자분들은 이렇게 그라운드 밖에서만 촬영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동선이 좀 정해져 있고, 원래는 저도 초록색 빕을 입고 촬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날은 가지고 오질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촬영을 했었던 거고요. 의자에 나중에 앉아서 촬영을 했었어요. 이 의자는 워크스툴 제품인데, A보드가 있는 데서는 이제 의자가 조금 더 길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의자는 이렇게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조금 편안하진 않지만 실용성은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앉아서 나중에는 촬영을 지금 동영상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러닝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영욱 선수 훈련하기 전에 몸 풀고 있는 장면이고, 골키퍼 선수들 훈련 분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황의조 선수, 김민재 선수 잠깐 밖에서 나와서 쉬고 있는 장면, 김진수 선수 아시안컵 발탁됐죠. 김진수 선수 발 시려워가지고, 이용 선수, 윤선민 선수, 장윤호 선수랑 박지수 선수. 장비를 정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촬영을 끝내고 나면은 항상 바디랑 이제 렌즈를 다 분리를 해서 보관을 하고요. 지금 배터리를 분리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따로 이제 가방에다가 담아가면 나중에 충전을 할 때 바디를 다시 꺼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배터리를 분리해서 보관을 하는 편이에요. 바디 한 대, 400mm 렌즈, 2470, 모자랑 마이크 아래 70-200 렌즈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300mm 렌즈가 들어가면 여기에 바디가 한 대 더 들어가요. 이렇게 촬영이 끝났습니다. 선수들은 다 집에 간 상태예요. 혹시 몰라서 제가 아시안컵 명단 발표할 때 기자회견 촬영하는 모습도 좀 담아봤는데요. 이렇게 기자회견 진행할 때는 앞쪽에서 이렇게 뒤에서 촬영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좀 밑에 앉아서 촬영을 하는 편이고,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끝!